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추미애 아들 서 씨에게 무혐의 청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 씨의 군 부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미애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서 씨가 복무했던 가주사 부대의 간부 두 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가주사 복무 당시 병과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했다는 것으로 군무 이탈의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범위. 그러니까 군무 이탈의 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 추 장관과 그 아들 또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가주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 혐의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당연히 추미애도 지금 혐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현역 군인인 지원 장교와 지원 대장은 육군 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현역 군이기 때문에 육군 본부 검찰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가주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올해 초 군무 이탈과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군무 이탈을 방조하고 군부대의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또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 씨, 올해 51살입니다. 최모 씨는 서 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대거 무혐의로 내려서 추미애와 그 아들, 그리고 보좌관을 다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추미애 아들은 휴가 가서 복귀를 제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갈 때도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먼저 휴가를 나가버렸고 휴가를 간 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또 휴가 가서 복귀할 시간에 복귀를 하지 않아서 군부대에서 상황 당직병이 전화를 했어. 그래서 돌아오라고 빨리 했는데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군부대에 대위가 와서 휴가 연장을 했다 이렇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지금 휴가에 필요한 서류 행정 절차를 다 구비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고 난 뒤에 휴가 연장을 구두로 해도 된다. 전화로 해도 된다. 심지어 카톡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정과 이 뭐 규칙을 다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미애 아들에 대한 이 법, 이 검찰의 수사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추미애 아들을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고발이 됐는데 이 추미애 아들 소환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게 한 8개월 동안 미적미적 되다가 이걸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신원식, 김도읍 이런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군 관계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녹취를 해서 그걸 폭로해서 청탁이 있었다 또는 외압이 있었다 하는 걸 제기하니까 그때 여론이 나빠졌고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조사를 했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추미애 아들은 처음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관련돼서 군부대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다가 군부대 아들의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 관계자들의 조사 기록이 검찰에 없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봐주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추미애 아들은 이 맨 처음에 이 군부대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그 다음에 상황병도 소환했고 그래서 상황병들이 다 규정에 그렇지 않다 또 휴가 복귀를 제때하지 않았다 증거를 다 했습니다.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추미애 아들을 소환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 맨 처음에 압수수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 불러서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맨 마지막에 추미애 아들을 불러서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순서였는데 거꾸로 지금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맨 마지막에 했다. 이거는 순서 틀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한 그 수사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 그 참고인들을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추미애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추미애 아들의 근무지 이탈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지금 무혐의를 처리했다는 것은 이거 추미애 아들을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뭐 기본적으로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은 맨 처음에 이 수사를 맡았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 추미애 밑에 있는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돼서 갔고, 다시 동부지검장으로 온 사람은 그 강력 여기 말하자면 형사부장이 온 것입니다. 서울 대검의 형사부장이 왔는데 이것 또한 이 사람 또한 추미애의 인물이다. 추미애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에 대한 수사를 봐주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이 보였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는 이 청탁, 그러니까 군대 제대로 복귀하지 않는 것도 추미애가 전화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랬는데, 이것 다 무혐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이 뭐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 또 용산에 부대를 자대로 옮겨달라 하는 것도 다 청탁이 아닌 걸로. 그러면 추미애 아들이 혼자서 독백한 겁니까? 추미애 아들이 독백했는데, 거기 군 부대에 있는 대령 이원철, 맞죠? 이철원 대령, 예비역 대령이 그런 청탁을 듣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시도 했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통역병으로 가는 문제는 이 청탁이 심해서 오히려 제비 뽑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청탁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청탁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있던 추미애는 무혐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니까 무혐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건 자기가 지시를 받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겠냐 해서 이 수사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특임 검사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특별 검사를 지명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추미애가 사퇴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뭐 소설 쓰고 있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과 각을 씌우면서 다퉜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진영을 더욱더 강화시킨 그런 뭐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추미애도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고발된 사람을 왜 조사도 받지 않습니까? 자, 이 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아들의 보좌관이 부탁을 받고, 추미애 아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좌관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의 일에 왜 개입하겠습니까? 추미애도 처음에 그렇습니다. 보좌관이 전화했나니까, 아니 보좌관이 자기 개인 일도 아닌데 왜 여기 개입하겠냐? 그래 놓고 나중에 말을 바꿨어. 그런 일을 시킨 적은 없다. 시킨 적은 없다는 거는 시키지 않았는데 뭐 아들과 짜서 둘이서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아들은 보좌관에게 연락을 해서 좀 전화해달라 해서 전화를 했다. 뭐 전화한 그 외에 없다. 전화한 게 압력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다. 단지 그냥 전화만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방지법, 뭐 여기도 걸리지 않게 만들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방부가 아주 유리하게 모든 것을 해석해줬기 때문입니다. 병가를 19일 나갔는데도 서류가 없고, 병가를 나가서 뭐 입원한 것이 3일 4일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보름 정도는 집에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규정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 규정도 지금 정병도 국방부 장관이 이걸 처리해놓고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지금 군인들 뭐또 군에 보냈던 어머니들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지금 21개월 휴가 간것 가운데 58일 동안 21개월 군복무 가운데 58일을 휴가를 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휴가를 가가지고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 과거에 1986년도에 판례가 하나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 군대 휴가를 갔다가 복귀할 시점에 제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판례는 아마 그때 방위병인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고 그 다음날이 왔다. 이것도 그날 저녁에 점호시간 또는 자정시간에 오지 않는 것은 범죄 혐의가 그날 자정시간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완성. 그 다음날에 오더라도 그 다음날이 휴일이라고 치더라도 그 전날에 복귀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은 것은 군무이탈죄다. 그렇게 해서 탈령병으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례를 가져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계되는 자들이 전부 다 무혐의 또는 뭐 이렇게 또 관련된 자들은 해당 부대에 송치를 해버렸다. 현역 군인들은. 자, 이게 또 오늘 발표한 시점이 묘합니다. 이게 지금 군내 또 다른 군 사건, 즉 우리 이 해수부 직원이 북한 지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의 총살을 당하고 또 시신이 불태워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전 국민들로 여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난 이 와중에 이 수사 결과를 검찰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보니까 안에 내용이 없다. 이것 또한 말하자면은 군 해양수산부 직원의 이 실종 사건과 그에 따르는 총살 사건 이것들이 다 추미애 사건을 덮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지금 추미애 사건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그 군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 추미애가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성으로 보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부인을 하자 많은 젊은이들과 어머니들이 분노하면서 엄마가 추미애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도 함께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묘한 시점에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추미애 사건은 해수부 직원의 이 총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덮어진 게 아닌가, 그걸 교묘하게 검찰이 이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여론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총살을 당해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제때로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 또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안들이 권력 앞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죄로 받은 것처럼 권력 편에 있으면은 모두가 덮어버리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 사건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